알록구 전투, 그다음에 시구 전투, 뭐 천보산 전투, 고동화 전투 이걸 아까 다 합해서 이제 청산리 전투라고 이제 얘기했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전투가 벌어지고 그래서 여기에서 좀 소강 상태가 되니까 독립군들이 어디로 가게 되냐 하면 저쪽 그 밀산으로 이제 그러니까 국경지대로 왜냐면 더 이상 총알이 다 떨어져 가지고 더 이상 뭐 싸울 수가 없는 지경이 되죠. 그러니까 그 러시아 쪽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그 러시아 국경이 있는 리만 쪽으로 아주 밀산 쪽으로 이제 자 집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밀산에서 집결을 해서 만든 것이 대한 독립군단이라는 걸 만들죠. 이것도 이제 새로 나오는 뭐 자료에는 조금씩 이제 그 내용이 좀 틀리는데 이제 이때까지 현재 그 학계에서 나타난 자료는 거기서 대한 독립군단을 만들었다는 거죠. 독립군단이 거기 후퇴한 군대들이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러시아 쪽으로 들어가자. 왜냐면 무기가 다 떨어지니까 더 이상 싸울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피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만에서 이제 밀산에서 모였다가 그 러시아 지역에는 이만으로 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자유시 참변의 전초가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기억할 것은 또 그래요. 이것도 마찬가지 그런 게 전투가 되죠. 여기도 그 일본군 부대하고 우리 독립군 부대의 그 전력 차이하고 많이 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일본군을 뭐 최종 승리는 아니지만 승리하면서 피전을 했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독립군들은 그 피신을 해서 밀산에 집결을 했는데 자, 일본군으로서는 독립군을 추격하다 독립군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니까 이게 허탈해지는 거죠. 그래서 일본군이 잘하는 작전이 또 나옵니다. 뭐냐, 양면학살. 그래서 만주에 있었던 우리 한국 사람들 부락을 습격해가지고 부락민들을 그냥 죽이는 거예요. 너 독립군 어디 갔는지 대라. 뭐그 사람들이 독립군 알턱도 없지만은 얘기도 안 하겠죠. 대라. 그래가지고 수많은 그 한인들이 거기서 학살당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역사적으로는 경신참변, 경신년에 있었던 참변이라고 해서 경신참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경신참변 중에서 하나가 이제 장암동에서 일어나는 그 전투가 되겠죠. 장암동에서 일어난 전투가 장암동에 일어난 학살인데 그 장암동 학살이 뭐냐면은 그 마을 사람들 갖다가 교회에다가 집어넣어놓고 이제 마을 사람들이 청장년들은 다 이미 피신했어요 일본군이었는데 그 40대 넘은 남자들 다 집어넣어놓고 불의를 질러버리죠. 그래서 나오면 또 총살하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그 떠나가죠. 그럼 마을 사람들이 그걸 수습해가지고 겨우 해서 그 장례를 치르고 나니까 며칠 후에 또 와가지고 그 무덤을 파라 해가지고는 그 무덤을 파낸 걸 가지고 시신을 숫덩이가 된 시신을 다시 소기를 뿌려가지고 다 태워가지고 완전히 가루를 만들어서 뿌려버리죠. 왜 그랬냐? 이게 선교사가 이 장면을 알았다. 그래서 사진까지 찍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 이제 문제가 생길까봐 와서 그렇게까지 처참하게 이중학살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학살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만으로 갔던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자유시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근데 이만에 갔을 때, 이만에서는 뭐냐면 기차를 태워가지고 자유시까지 가는데 독립군들은 무장을 해제하고 가야 된다. 우리가 여기서 무장을 해제하면 우리가 저쪽 자유시 가면 더 좋은 총으로 줄 테니까 그랬는데 이거를 굳이 김자지 장 같은 굳이 듣지 않았어요. 우리는 무장 해제해가지고는 안 간다. 나는 군인으로서 총하고 같이 있어야 된다. 무장 해제를 거부해서 나는 그럼 못 가겠다 해가지고 또 상당 일부는 이제 자유시로 안 가고 만주로 다시 되돌아오죠. 이 인원이 보통 한 2,500명 정도가 이제 자유시로 가게 되는데 자유시로 간 인원들이 결국은 왜 참변을 겪게 되냐면 여기 갔더니 여기에 이제 한인들이 아까 한인 사회가 러시아도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러시아 한인 사회도 서로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러시아 국적을 취득한 사람하고 취득하지 않은 사람하고 사이에 좀 알력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서로 이제 좀 대립을 하고 있는 저거죠. 바로 한국 독립군들이 그 자유 참변할 때그 대립이 노골화됐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한 2천 명이 넘는 독립군이 왔는데 이걸 서로 자기네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서로 하게 되죠. 왜냐하면 러시아 그렇게 병력이 많지도 않은데 2천 명 정도가 한꺼번에 들어오니까 이거는 뭐 횡재를 한 거죠. 이거 잘 자기네 편으로 끌어들이면.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서 독립군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싸운 것이 바로 이제 자우시 참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적군 자유대대가 사할린 의병대 그걸 갖다가 이제 무장 해제를 시키는 가운데서 이제 그 참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사실 이거의 뒷배경은 일본이 독립군을 갖다가 무장을 해제시키고 해라 하는 것을 갖다가 소련에다가 얘기하니까 소련이 일본하고 또 부딪히기 싫으니까는 그 희생자가 된 것이 바로 한국의 독립군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 러시아의 문제, 그죠, 소련 당국자의 문제, 그 다음에 소련에 있었던 한인들의 서로 그 군권 쟁탈, 여기에 이제 희생이 된 것이 바로 이제 이 독립군입니다. 그래서 뭐 여긴 기록에 따라 이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한 1,000명 이상이 죽었다, 1,000명 이상이 죽고 실종됐다는 설이 있고, 또 어떤 데는 한 수백 명이 그렇게 했다는 설이 있지만, 여튼간에 가장 큰 문제는 여기에서 이제 죽고 그 옆에 이제 제야강이라는 강에 뭐 살려니까 뛰어들렀다가 익사당한 사람도 있고, 또 이때가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갔지만은 그 장교들은 또 여기서 단지 체포가 됩니다. 체포가 돼가지고 기록에 따라 조금 나는데 한 72명이 이제 포로로 가는데, 포로로 장교들도 한 70명이 포로로 가서 이르츠코 감옥으로 갔고, 나머지 일반 군사들은 여기서 체포돼가지고 어디로 가게 되냐면 러시아 우리가 잘 아는 벌목장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 인원이 정확히 얼마인지 모릅니다. 800몇 명이라는 설도 있고 900명이 넘는다는 설도 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에서 사라졌어요. 이분들은 800여 명이 벌목장으로 끌려갔다는 것만 있었지 이분들이 귀환하고 어디서 생존했고 뭐 이런 거는 우리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